연애를 쉬고 계시나요? 올해 연애를 쉰 사람들을 위한 오늘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덕배 연애원수 임초롱 소장입니다. 고양아자입니다. 저희가 방금 밥을 먹고 왔어요. 밥을 먹고 왔다가 이제 고양이 약간 빡치는 일이 있어가지고 약간 좀 기분이 안 좋은 상태였는데 지금 저희가 이제 연애를 오래 쉰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연애를 오래 쉬었거나 아니면 이별을 하고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 모르겠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좀 조언을 할 텐데 그런 경험은 별로 없죠. 연애를 많이 저 지금 많이 쉬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많이의 기준이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 많이의 기준이 예를 들어서 일단 귀의 단위가 달로 나오면 안 돼. 아 그래요? 몇 달이라고 하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거기서 틀린 거야. 지금 사람들이 역시 벌써 이제 앞을 막 달리는 거야. 몇, 안 보려고 영상. 몇 달 쉰 걸로는 일단 오래 쉰 거라고 보기가 좀 그렇죠. 오래 쉰 거라고 그러니까. 연인가요 그러면? 그래도 1년은 넘어야 그래도 오래 쉬는 거죠. 최소한 진짜 최소 1년이지 최소. 보통 오래 쉰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5, 6년 이상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연애를 왜 그러냐면 연애를 몇 달 쉬었다가 연애를 하는 경우에는 실은 그 전 연애에 대한 상처가 크진 않은 게 아닌가. 아니면 오히려 그러니까 상처가 크더라도 그 상처 때문에 연애를 못하진 않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처가 크고 작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그 상처가 다음 연애에 당장에 영향을 미치진 않는 것 같아요. 물론 5, 6개월 만에 사귀고 연애를 하면서 뭐 그 상처 때문에 뭐 문제가 생길 수는 있겠죠. 그 전에 사람이 너무 바람을 펴갖고 5, 6개월 만에 사람을 만났는데 계속 의심을 하다가 뭐 그 사람 실제로 바람 핀 적도 없는데 이제 그런 경우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실제로 새로운 연애를 하는데 힘든 건 아닌 거잖아요. 근데 그래서 막 3, 4년을 연애를 못하고 있어. 뭐 한번 연애해보고 그렇게 놀래시면 지금 그렇게 오래 연애 안 하시는 분들 보고 계시는데 이게 뭐가 지금 죄송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오래 연애를 안 한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그 전에 연애가 다음 연애에 영향 미치는 사람들 다음 연애 시작에 영향 미치는 사람들 그 사람들부터 얘기를 해야 되지 않는가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일단 연애를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겁을 내고 있고 또 하나는 결론을 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겁을 내는 건 아 내가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그렇게까지 연애할 수 있을까 라는 게 하나가 있고 결론을 내는 건 이 사람도 똑같을 텐데 뭐 라는 거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마음속에서 벌어지는 일이고 겉으로 벌어지는 일은 사람을 잘 안 만나는 거 그러니까 이성으로 잘 안 보려고 해버리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스스로를 좀 내려놔버리는 거라고 해야 될까요? 좀 그런 게 있지 않나라는 좀 막연한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 좀 시작이니까. 좀 오래 연애 안 하는 사람들의 주변에 있을 거 아니에요? 아, 주변에 없나요? 끼리끼리 만난다고? 내가 너무 아니요. 제가 발언 순정이 좀 그랬나요? 친구들마다 다르긴 하는데 오래 안 만난 친구 1년 넘은 애도 있고 여태껏 못 만나고 있는 애도 있는데 그런 애들 특징이 전에 연애를 했을 때 좀 상처를 받았을 때? 그래요? 확실해요? 한 명은 그래요. 두 명 있는데 두 명 생각나는데 한 명 그렇고 한 명은 계기가 없어서 계기가 없다라는 게 일집만 하다 보니까 그분이 계기가 없을 만큼의 매력을 가지고 있나요? 아니면 정말로 계기만 없는 건가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영상 보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아, 그렇군요. 네. 아, 그분께는 죄송하지만. 이게 그런 경우는 있어요. 내가 스스로가 매력이 없다고 느끼거나, 진짜로 매력이 너무 없는 사람이라, 아무랑도 연애하기 힘든 거야, 실은. 그래서, 모쏠로 살았어야 되는데, 어느 날 되게 운 좋게 한 명을 만난 거지. 근데 그 운이, 실은 운이 아니었을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그냥 차근차근 돈을 벌어서 모아서 살았으면 평생 굶어 죽지 않고 잘 살았을 텐데 오늘 로또가 됐네? 그러면 그 로또 돈 다 쓰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굶어 죽을 일만 남은 거지. 물론 로또는 큰 돈이니까 그렇지 않죠. 로또 한 4등 된 거야. 그 뒤는 로또만 사다 죽는 거지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제 그게 어떤 케이스냐면 여러 가지 케이스를 말해줄까요? 이제 근데 연애를 처음 한번 연애의 그 공식이 계속 유지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여자를 유혹한다, 어떠한 남자를 유혹한다 그게 아니고 그냥 되게 별 노력이 아니었는데
되게 운 좋게 그냥 연애를 했던 게, 그게 모든 연애가 다 그런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는 정말, 정말 극단적인 얘기로, 술집이나 그런 데서 우연히 바에 가서, 바텐더 여성분하고 친해졌고, 썸 아닌 썸을 타고 좀 관계도 맺었어. 그렇다가 그 사람이랑 떠나간 거지. 그러면 실은 그건 연애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연애라고 생각할 거라고. 그리고 그 정도의 외모와 그 정도의 나한테 친절했던 사람을 계속 바랄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은 연애를 못하는 거죠. 그거는 거기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객관화가 안 돼. 내가 어떤 수준인지를 몰라. 그러니까 내가 수준이라는 게 내가 어떤 점수 이런 게 아니라 남들에게 어떤 매력을 풍기는 거를 모르는 거지. 실은. 그리고 두 번째로 상대가 뭘 원하는지를 모르지. 상대가 뭘 원하는지 모르지. 그러니까 왜냐면 어차피 그런 식의 관계를 한번 로또를 맞았으니까 어떻게 돈을 버는지를 모르는 거야. 내가 뭘 해서 돈을 벌 수 있는지를 모르고. 그러니까 걔를 로또만 사는 거지. 근데 이제 그건 이제 오래 연애를 안 한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문제는 아닌데 그런 비슷한 문제를 좀 갖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래 연애를 안 하다 연애세포가 죽는다 뭐 이런 말을 저는 좀 별로 믿진 않아요. 그게 뭐 연애세포라는 게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좀 그렇게 바라보는 관점이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애를 한 사람하고 너무 오래 하고 익숙해지다 보니까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게 너무 두려운 거야. 왜냐면 그 사람하고 이미 한 1년을 만났건 뭐 5년을 만났건 그래서 이미 익숙해져 버린 그 연애의 모습으로 새로운 사람을 대하자니 너무 야하거나 너무 친근해져 버리는 건데 상대는 그걸 부담스러워 할 거라고. 그렇다고 처음부터 밟아가자니 그건 너무 귀찮고 힘들고 두려운 일인 거지. 그리고 그렇게 밟아갔을 때 내가 몇 달 혹은 몇 년을 또 올인해서 내 인생에 있어서 시간을 낭비하게 되진 않을까? 그리고 이 사람도 결국은 그렇게 사는 사람 떠나갔는데 떠나갈 텐데 뭐.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그 사람하고 처음 만났을 때 감정이 50이었다면 헤어질 때쯤에 그 전에 100을 찍었던 순간이 있었을 거라고요. 근데 그 100만 기억하는 거야. 그 100만 기억하고 새로운 사람을 만났을 때 처음 만났을 때 한 60 정도면 실은 그 전에 만났던 것보다 더 좋아하는 거거든. 근데 100보다 낮잖아요. 그러니까 아유 제 정도면 뭐 이렇게 돼버리는 거라고. 그리고 자꾸 마음속에서 사보타지가 생기는 거니까 밀어내고 그 좋은 결과로 가는 그 꼬린 지점 그 전에서 그 사랑이 결실을 맺는 그 순간이 실은 꼬린이라고 생각하면 꼬린 그 직전에서 야 꼬린과 함께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과 같이 이별에 대한 상처가 맞물려 있잖아요. 머릿속에. 그러니까 그거로 못 가게 하는 거야. 자연스럽게 다른 막 이것저것 핑계를 대면서 저 사람도 똑같을 텐데 뭐 저 사람 봐봐 저 사람은 너랑 지금 친근하지도 않고 어색하지? 어색한 게 설레임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런 마음이 생기면서 결실을 못 맺게 하는 거야. 마음속에서. 그게 처음에 약간 했다가 넘어갔어. 이별하고 나서 그런 마음이 생기니까. 근데 그게 더 강화되는 거지. 그러면서 그게 고착화되버리는 거야. 몇 년간 고착화되버리니까 계속 마음속에 누군가 연애를 시작하려고 그러면 그 마음속에 방어벽이 너무 커져 있는 거지. 그걸 뚫을 수가 없게 되는 거야. 그걸 뚫으려면 정말 적극적이고 매력적이고 그런 사람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런 사람은 로또급인 거지, 실은. 이제 그 지점까지 돼버리면. 누가 그 벽을 굳이 뚫고 오겠어. 물론 누군가는 뚫을 수도 있겠지. 근데 그를 뚫을 가능성은 낮다는 거죠. 그 전에 연애했던 사람들이 들이대고 심지어 이게 어린 때는 우리가 정말 앞뒤 없이 들이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똑같이 좋아해도 나이가 들면 그렇게 앞뒤 없이 못 들이대. 왜냐면 서로가 상처가 있으니까. 맞아. 그러다 보니까 더 힘들어지는. 힘든 사람은 더 힘들어지는 거야. 그래서. 근데 그게 세상 탓도 아니고 본인을 과거에 찾던 남자친구가 여자친구 탓도 아니야. 그 마음속에 그 장벽을 계속 키운 본인 탓인 거지. 그걸 안 키워서도 되는 거거든. 그냥 그래 연애는 처음이 이렇고 누구나 헤어질 수 있어라고 그냥 생각하고 지나가면 실은 넘어갈 수 있는. 얼마나 잘해요. 올해 쉬는 게 지금 며칠 나올 뻔했어. 처음에 몇 주 진짜 몇 주 나올 이 정도가 돼야 우리가 공감이 이제, 되는 것 같아요. 어 그쵸 몇 주가 아니 그렇죠. 그게 미리 그렇게 다 생각하고 미리 피하고 그런 게 공감되는 거. 그래서 제가 좀 솔로 된 지 오래 돼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지내면 여기서 이제 될 수도 있잖아. 약간 이걸 해주고 싶었는데 참았어요. 그렇죠. 지금 마음속에 그런 게 없을 수는 없어요. 왜냐면 어쨌건 오래까지는 아니지만 어쨌건 사랑을 깊이 했고 그리고 또 헤어지다 보니까 그런 마음이 다 생겨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게 잘못이라는 건 아니에요. 누구나 생길 수밖에 없고 근데 그게 과거의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게 무엇이냐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건 좀 불행이라고 하면 좀 굉장히 크지만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 그거는 찾아야겠지만 불행하게 만드는 건 확실해. 불행한 사건이에요. 그렇잖아요. 스트레스 받는 사건, 내가 일상적에서 무언가 벗어난 거 어쨌건 굉장히 단순한 거야. 불행을 만드는 건 불행한 사건이지. 근데 내가 지금 이거 말을 할 때 난 불행하지 않잖아요. 내가 지금 나한테 불행한 사건이 안 일어나고 있잖아. 근데 사람들은 왜 불행해야 할까? 불행한 사건을 기억하기 때문이야. 그러면 기억은 누가 해? 지가 하는 거야. 아무리 불행한 사건을 겪었어도 불행한 사건은 연속적인 게 아니거든. 해프닝이거든. 순간적인 거거든. 근데 사람들은 그걸 쭉 기억하면서 되새긴단 말이야. 그러면 그 사람의 삶을 쭉 평균점을 내봤을 때 더 불행한 사람은 불행한 사건을 더 기억하는 사람이야, 실은. 불행한 사건을 더 많이 겪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지. 이별은 누구나 겪을 수 있고 이별의 기억은 가. 근데 그 이별을 불행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이별의 불행한 기억을 계속 되새기는 사람인 거지. 그리고 그 기억을 통해서 계속 새로운 연애를 가로막고 있는 사람이고 그 이별의 불행함과 새로운 연애를 그 매칭시켜놔버리는 거야, 머릿속에서. 그게 실은 문제인 거죠. 이렇게 말하자면 나도 잘 못해. 맨날 나쁜 생각만 하고. 저도요. 아, 인간이 다 그렇지 뭐. 다 말만 겁나 터는 거고. 다 똑같지 뭐. 그럼, 그럼. 그래서 우린 틀렸나 봐요. 네. 아무튼 뭐 어때요? 어떤 것 같아요? 올해 연애를 못하는 분들에게 뭐 한마디 조언을 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저는 저도 그랬거든요. 헤어지고 나서 다른 애도 이럴 거야. 나는 연애를 못. 그러니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나는 또 연애를 해도 금방 끝날 거야. 그때 전 그렇게 끝날 거야. 이 생각이 박혀버리니까 연애를 못하겠는 거야. 하지만 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도 난 또 생길 거야. 조만간 하지만, 생길 거야. 어, 조만간 또 생길 거야. 아, 죄송네요, 정말. 그러니까 그처럼 부정적인 생각은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 연애를 빨리 할 수 있을 거고. 그리고 이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좀 확신이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아까 방송을 촬영을 하려다가 결국 못한 게 어떻게 하면 여성에게 매력적인 남자를 보일까 했잖아요. 그게 참 어렵더라고 오히려. 그래서 근데 그것도 나는 혼자 이것저것 생각해본 게 결국 자기 일을 열심히 해서 자기 분야에서 혹은 자기 삶에서 조금 무언가를 이룩하고 있거나 이룩한 사람은 이 사람이 다른 게 부족해도 매력적일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그 말은 결국 내가 이별을 했건 연애를 하고 있건 연애를 뭐 못하고 있건 이런 것들을 떠나서 자기 삶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 내가 연애를 못해서 불행하다? 아니면 뭐 연애를 하고 있어서 불행하다? 이거는 아닌 거지, 실은. 그거는 불행과 행복의 조건은 아닌 것 같아. 물론 뭐 루돌프가 되고 이럴 때는 행복하겠죠. 무슨 말인지 모르는 분은 전전편을 보세요. 하여튼 그렇죠. 네. 행복한 순간을 기억을 오래 되씹으면 인생 자체가 행복해지는 것 같아. 그래서 인간의 행복의 수치가 유전자에 결정돼 있다고 주장하는 그런 과학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결국 우리가 어떤 기억을 오래 떠올리는 성향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행복도가 결정된다는 거지. 근데 정작 저도 굉장히 한국적인 가정의 한국적인 교육을 받다 보니까 그렇게 행복을 찾는 방법을 잘 몰라요. 찾아가는 방법이 중인 것 같고 이 나이가 먹고 사야 이제 여러분들 저보다 뭐 나이 드신 분도 물론 있겠지만 젊으실 가능성이 더 클 테니까 지금이라도 늦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내가 불행한 거, 내가 지금 이별을 해서 불행한 거, 혹은 뭐 사랑을 하지 않아서 불행한 거 이런 거는 지금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존나 꼰대짓 했네요. 아, 나 진짜. 그럴 수 있죠. 아, 그럴 수 있지. 나도 꼰대지고 이 나이가 되면 안 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같아. 그럴 수 있죠. 아, 그렇죠. 근데 제가 고향 교수님한테 좀 덜 재수없었길 바라고요. 네. 마지막 한 말씀 있으신가요? 우리 모두가 연애 고수가 되는 그날까지 화이팅!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